안녕하세요. 염색반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남자 백모 염색입니다. 시술 전 이력은 3개월마다 일반펌 시술한 이력이 있고요. 금속류 직업군에서 근무하시는 터라 기화현상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첫 탈색 시 기화현상이 무조건 발생할 것 같다면 미리 대비를 하면 되겠죠? 기화현상 기초 예방 방법은 간단한데요. 강알칼리 샴푸로 미리 샴푸를 진행하면 모발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이 제거됨에 따라 급격한 산화 반응을 약간이라도 낮출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실험차 절반만 강알칼리 샴푸 작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반쪽은 별도의 사전 작업 없이 탈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식 샴푸인 만큼 반쪽만 충분히 분무를 해주고 강알칼리 샴푸를 도포하여 방치를 보겠습니다. 방치 타임의 경우 10분 정도면 충분하며 고객님 상황에 따라 이 작업을 3번 정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현장 설명 잠깐 들어볼까요? 강알칼리 샴푸 절반만 바르고 10분 방치, 따로 건조하지 않고 바로 도포할 건데 슈바츠코프 파이퍼플렉스 1:1.5% 산화제 그리고 본드 부스트 5%. 이런 영상 몇 년 만에 만들어서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 영상도 거의 22년쯤 촬영한 거라 묵을 대로 묵어버린 영상입니다. 왜? 대갔다고? 지져봐. 네, 영상 속 남자는 제 절친입니다. 중학생 이후로 탈색을 처음 한다고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영상 속 오른쪽이 사전 작업 안 한 구역인 만큼 왼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상 큰 차이를 못 느끼실 텐데요. 실제로는 약간의 발열감 차이가 느껴졌으나 안정적인 탈색제와 본드 부스터 사용으로 기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슈바츠코프 파이퍼플렉스는 상당히 안정적인 탈색제인데요. 안정적인 만큼 발색되는 속도도 평범하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마치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속 주행하는 연비 좋은 주행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덧 탈색 막바지 작업인데요. 백모 탈색은 횟수에 초점을 두기보다 실제 모발의 언더톤 레벨을 중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멜라닌 색소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항상 19레벨을 떠올려주세요. 남자 백모 염색 시술이 끝났습니다. 친구 머리 백모 염색 해주는 게 개인적인 버킷리스트였는데요. 친구가 거울을 보더니 찐으로 인정해주더라고요. 손이 제법 많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 백모 시술 단가 자체가 높은 편인데요. 그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평가는 실제 고객님들도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백모를 제일 많이 한 경험치가 있는 만큼 명품 백모를 경험하고 싶다면 염색반장을 기억해주세요. 구독 감사합니다.